오늘은 나기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이 나무를 아나요? 이 나무의 이름은 바로 종려나무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죠.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꽃에는 꽃말이라는 게 있어요. 핑크 색깔 수국은 소녀의 꿈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대요. 또 튤립은 사랑 고백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종려나무 가지도 꽃말이 있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가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했다고 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왕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저번 주일설교 기억나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셨어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잠시 멈추셨어요. 그리고 두 명의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곳에 가면 지금까지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곳에 가서 그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너라. 그러자 그 주인이 아니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흔쾌히 그 어린 나귀를 줄 것이다. 내 말을 믿고 갔다 오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데려왔어요.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높이 흔들며 소리쳤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막 깔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있었어요. 본인들을 잘 이끌어줄 아주 능력 있고 멋있는 왕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마음에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그들은, 아, 드디어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주고 자신들이 사는 이스라엘을 잘 살고 다른 나라보다 크고 튼튼한 나라로 만들어 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가장 크고 튼튼한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물리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 멋있는 말을 타고 머리를 촥 날리면서 딴, 딴, 따라라, 딴, 딴, 딴. 이렇게 타고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일부러 작고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종려주일이에요. 내일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그 고난 주일이 한 주간 시작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의도와 뜻을 모르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 알게 되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셨다는 걸 우리 여러분 친구들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기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 기쁨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멋지고 크고 튼튼한 말을 타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을 구원해줄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해주실 목적을 갖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번더 기억해보고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을 더 행복한 은혜로 채워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들어왔다. 뭉뭉술 타임. 우와. 얘들아, 이번 주는 특별한 주일이야.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는 사람? 맞아. 이번 주는 바로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이야.
그 주일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불러. 우리가 이번 주는 종려주일이어서 특별한 활동을 하는데 우리 집에서 함께하는 친구들도 종려나뭇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럼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 그렇다면은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지. 뭐라고 외쳤을까요? 두 번째 문제 OX 퀴즈야.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잘 살게 하고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나요? 자, 이번 주 문제는 굉장히 쉽지. 우리 이번 주 고난주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달걀을 받아서 기억하는 바로 부활주일이 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날을 기념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번 주 동안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부활주일날 다시 기쁨으로 우리가 만나는 한 주간 되자. 그렇다면 안녕! 다음 주에 만나!